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합천관광 브이로그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와 함께하는 여행기를 제작하여 공모합니다. 합천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합천 바캉스 축제를 방 안에서 즐겼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밀키트를 주문했습니다. 큐브 삼겹살 키토 샐러드가 보이시지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로 양파라면도 주셨습니다. 서관덕 셰프님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입니다. 소스가 들어있어 집에서 먹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샐러드를 잘 씻고 있습니다. 주신 버터에 삼겹살을 구워 익습니다. 두부도 구우고 있습니다. 샐러드에 삼겹살과 두부를 넣고 주신 양념을 넣으니 멋진 샐러드가 되었습니다. 합천으로 놀러 갔습니다. 해인사도 보고 유필떡을 먹은 카페에도 갔습니다. 용탁선원에서 탑비가 있는 것도 보이십니다. 해인사입니다. 대웅보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절입니다. 감로수에서 잠시 눈이 머물렀습니다. 용탑성원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신 용성스님의 탑비를 보유하고 있는 절입니다. 탑비가 보이시지요? 용성스님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율피떡을 먹은 카페입니다. 카페 안에는 합천에서 나는 많은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잔엿도 있고 과자도 있습니다. 그린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산행을 했습니다. 도원의 도자기들도 눈이 머물렀습니다. 쓰레기를 대가지고 오면 포인트를 받는 환경보호 여행이었습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돈의 도자기가 보이시지요? 도자기 작품에도 눈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